안녕하세요. 와인 마시는 남자입니다. 오늘의 와인은 도멘 드루앵 던디 힐스 피노누아 2018 빈티지입니다. 드루앵 가문은 로마네 꽁띠의 독점 판매상이기도 하였을 정도로 와인 업계에서는 굉장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곳이고요. 2021년 8월 15일 기준으로 구글에서 영문으로 도멘이라고만 입력을 했는데도 도멘 드루앵 피노누아 2017 빈티지가 연관 검색어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제는 없으면 이상할 정도로 당연하게도 도멘 드루앵도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요. 들어가자마자 이제 알코올 베버리지이기 때문에 출생 연도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국 와이너리를 제가 지금까지 몇 개를 했었는데요. 특징이라면 특징처럼 메인 페이지에서부터 구매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우측 상단에는 카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장바구니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 화면을 바탕으로는 여러 비냐드로 보이는 와이너리의 모습을 파노라마 영상처럼 담았고요. 중간에는 테이스팅 하우스처럼 보이는 공간도 있습니다.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DDO, 도멘 드루앵 오레곤의 친구가 되어 주세요 라는 뉴스레터 신청 페이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주소가 붙는 모양새가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깔끔하게 잘 만들어진 홈페이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오레곤의 도멘 드루앵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면은 먼저 그 근본이 되었던 조셉 드루앵을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습니다. 조셉 드루앵은 당시 1756년에 설립된 와이너리를 그 뒤로 이제 아마 펠록세라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아예 다 클로즈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뒤에 거의 100년이 지난 이후에 1880년에 인수를 해서 가문의 이름을 딴 와이너리로 만들었고 현재는 이제 1880년부터 시작했으면 지금이 2021년이니까 거의 140년 정도가 지났죠. 지금은 4대째인 프레데릭, 로랑, 필리페 베네리크가 공동으로 와이너리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오레곤의 도멘 드루앵은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1988년에 4대째인 분들이 이제 이쪽에 투자를 해서 만든 와이너리이고요. 이 부르고뉴 피노누아랑 샬도네를 미국에서 재배를 해보면 어떨까라는 실험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식재를 할 때에도 피노누아 바로 옆에 샤도네를 같이 심는 식으로 식재를 했다라고 해요. 판매하는 와인의 라인업으로는 이제 도멘 드루앵 오레곤, 그리고 2013년에 새로 런칭한 브랜드인 로즈락, 그리고 조셉 드루앵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 타이밍쯤 되면 이제 만드는 와인의 라인업으로는 이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금 저는 판매하는 와인의 라인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유는 이 부르고뉴의 그 조셉 드루앵 와인을 본인들이 독점적으로 익스클루시브하게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해요.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게 어찌 보면은 미국에 자체적으로 와이너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다른 와인샵에 물건을 넘길 필요 없이 이 도멘 드루앵을 통해서 자기들의 와인을 판매할 수 있으면은 좀더 편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본인들의 조상이 이 로마네 꽁띠의 독점 판매상이었던 점을 약간 오버랩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도멘 드루앵 오레곤에서는 샤도네 아서, 샤도네 리미티 에디션, 피노누아 던디 힐스, 피노누아 로랜드, 피노누아 리미티 에디션, 그리고 가장 위에 트림 느낌으로 퀴베 13, 네, 13, 퀴베 13이라고 해서 세 병을 하나의 세트로 묶어서 파는데 한 세트가 750달러이고 그 세트마저도 이제 돈 있는 사람이 마구 살수 있는 게 아니라 한 사람당 한 세트밖에 구매를 못 하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 그런 라인업이 있다고 해요. 오늘 마실 피노누아 던디 힐스가 공식 홈페이지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45달러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거라고 느껴지고요. 또한 와인 메이커인 베로니크가 엄선한 라이브러리 에디션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 에디션은 사실 어떤 대놓고 라이브러리라고 인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이걸 공식으로 표현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 2017년에 램버트 브릿지 와이너리를 방문했을 때에도 이 라이브러리 에디션은
오프라인으로 직접 방문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들의 어떤 구독 서비스를 구독까지 한 경우에만 판매가 되고 있었고요. 어떤 이런 희소성이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찌 보면 구독을 하는 거는 같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인 경우, 같은 미국 내에서 이제 소비하시는 소비자분들의 경우는 구독은 쉽거든요. 근데 이 캘리포니아의 이 와이너리를 직접 방문해야 된다라는 이 점이 되게 허들 아닌 허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운 좋으면은 와인메이커가 바틀에 이제 사인해주는 걸 직접 받아서 올 수도 있는 그런 이벤트 아닌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피노누아 던디힐스 2018년 빈티지. 오늘 마실 이 와인은 와인 애드버킷에서 94 플러스, 제임스 서클링에서 93, 와인 앤 스피리츠에서 90포인트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가장 위에 홈페이지에 공개해 놓고 있는 걸 봤을 때 역시 판매를 위한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느껴지고요. 장미, 라즈베리, 다크 체리, 홍차, 자두의 향이 레이어링이 된다고 하네요. 입에서는 섬세한 탄닌감과 과일의 풍미, 그리고 산도가 균형을 잘 어울렸다고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25파운드 토트백을 이용해서 포도를 손수 수확을 하고 줄기도 손수 제거한다라고 해요. 11월까지는 모든 포도를 배럴에 안전하게 보관을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 이제 최근에 제가 알고 있기는 2017년 이후로 좀 크게, 그리고 그 전에도 이 캘리포니아 쪽에서는 특히 계속 화제가 있었는데 그런 걸 염두에 둔 멘트일 것 같기도 하고요. 숙성 안에다 사용하는 오크 배럴은 프랑스 최고의 숲에서 벌목한 오크를 이용을 하는데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불고니에서 맞춤 제작을 한 오크 배럴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2018년 빈티지의 경우는 포도의 수확은 2018년 9월 21일에서 10월 10일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병입은 약 1년 뒤인 2019년 12월에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오레곤의 2018년은 2017년과 마찬가지로 나쁘지 않은 해였는데, 연초에는 약간 선선하고 서늘해서 싹이 늦게 텄지만, 7, 8월의 건조한 날씨, 그리고 여름의 마지막 즈음에 약간의 비가 내리면서 이득을 보았다라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와인서처에서 보면, 도멘 드루앵 피노누아 던디힐스 2018 빈티지는 종종 이제 윌라멧 밸리로 라벨링 되는 경우가 있대요. 이제 던디힐스라는 곳이나 어떤 윌라멧 밸리는 어쨌든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라벨이 서로 다른데 당황하지 마라 라고 설명해주고 있고요. 어울리는 음식은 오리, 거위, 그리고 까메 혹은 게임버드가 되겠죠. 이 게임버드는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엽조라고 해서 이제 수렵, 사냥할 수 있는 이런 조류라고 해요. 꿩, 뭐 메추라기, 뭐 이런 류인 것 같고요. 해외 평균가는 48,187원인데 놀랍게도 제가 이 와인을 국내에서 구입한 가격이, 이마트에서 구입한 가격이 39,900원이었습니다. 해외 평균가의 83% 정도 수준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간단한 설명은 끝을 냈고요. 지금 이제 잔이 두 개가 나와 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테이스팅할 때에는 뭐 대충 아시는 분은 이미 아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요거는 1시간 전에 오픈해놓고 따라 놓은 거예요. 지금 앞에 다른 이야기를 한 10분 정도 하면서 지금 1시간 10분 정도 브리딩을 한 상황이고, 지금 이두 번째 여기 있는 잔은 따라 놓고 지금 한 12분, 13분 정도 지난 상황이라, 아무래도 뭐 영한 피노누아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레드와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컬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테이스팅 준비를 해놓았고요. 마시는 순서는 당연히 이제 이 지금 따라 놓은 지 12분, 13분 지난 요거 먼저 마실 거예요. 중간중간 제가 이제 영상을 찍기 전에 얘는 이제 중간중간 향을 맡아봤는데 향의 변화가 생각보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이 도멘 드루앵 던디힐스 피노누아 2018년 빈티지의 경우엔 최소한 40분 정도? 네, 3, 4, 40분. 네, 40분 정도는 열어두는 게 향에서는 이득을 볼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얘랑 얘랑 어떻게 달라질지는 차분하게 또 맛을 보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야 될것 같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제가
방금 따른 거라고 봐야죠. 이제 방금 따른 이 잔에서 딱 느껴지는 느낌은 되게 답답해요. 답답하고, 뭔가 좀딱 막혀 있는 느낌? 어찌 보면 되게 막그 거름망이나 체에 걸러져 있는 그런 뭔가 많이 강물이 막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강물이 흐르지 못하는 그런 뉘앙스고요. 그러고 보니까 그 생콩에서 나는 것 같은 그런 풋내? 네, 그 혹은 약간 재초기를 돌린 것 같은 어쨌든 그런 좀 풋풋하고 좀 비릿하기까지 한 그런 풋내가 되게 강해요. 그러면서 그 풋내 뒤로 진짜 어디 되게 아슬아한 진짜 어디 아슬아한 지역쯤에 미세한 그 베리류의 단내가 올라오긴 하는데 그 단내까지 가기까지 코가 너무 피곤해요. 네. 그걸 또더 피곤하게 만드는 거는 이 탄닌의 쨍쨍한 느낌, 그리고 되게 산도, 이런 것들이 그 단맛을 찾아가는 그 과정까지를 너무 어렵게 만든다. 라는 게 총평이고요. 그나마 이제 스월링을 하면, 어찌어찌어찌 찾아볼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되게 약간 가죽향이나 이런 게좀 지배적이고, 자, 이제 1시간 15분 정도 브리딩한 얘는, 건포도랑 건자두. 네, 지금은 건포도랑 건자두 느낌이 확 올라와요. 그래서 어찌 보면 홈페이지에서 되게 잘 표현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얘들은 이제 레이어링이 된다고 했었거든요. 장미, 라즈베리, 다크체리, 홍차, 자두 이랬는데 지금 1시간 15분 정도 되니까 자두까지 봤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장미향이 나오려면은 한 2, 30분, 제가 아까 중간중간 향을 맡아봤다고 말씀드렸죠. 2, 30분 정도 경과를 할 건데 그럴 거면 딱한 30분 정도 지났을 때, 30분, 40분 지났을 때부터 즐기기 시작하면은 딱 이렇게 자두향까지 느낄 수 있다. 너무 좋다. 딱 자두향 느껴지면서 오히려 여기에서 못 느꼈던 이 살집, 약간의 풍만한 느낌이 또 다시 올라와요. 아무래도 과일의 당미가 또확 느껴지고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이제 둘의 맛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걸또 느껴봐야 될 텐데. 되게 묽어요. 뭐랄까? 이 혀에 닿는 혹은 이제 입천장에 처음 훅 들어오는 느낌은 뭐야? 왜 이렇게 묽어? 인데 이 반을 한 바퀴 싹 돌면서는 되게 짭짤하고 그 약간의 탄인감? 네. 그러면서 짭짤하고 새콤하고 단맛은 별로 없는 그런 상태이다가 한 모금 마시고 이제 꿀꺽하면서 목을 넘어가면은 그목 넘긴 부분에서 탄인이 그 입천장의 안쪽 부분 이제 여기가 입술이고 여기가 목이라고 했을 때 입천장이 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중에 입천장이 한 여기쯤 부분 목에 가까운 목젖 가까운 부분을 확 하고 그 잡아채는 느낌. 그러면서 미묘하게 단맛이 남아는 있어요. 네, 단맛이 남아는 있다. 참 희한하다면 희한한 일인데. 역시 두 번째 모금을 먹어도 짜요. 되게 짜면서 안주가 땡겨요. 페어링 막 페어링으로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 거는 일단 그 알리올리오 뭐 까르보나라 뭐 이런 류라던가 아니면 뭐 나폴리탄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이렇게 좀 면이 땡겨요. 되게 웃기는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피자는 좀안 맞을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맞춘다라고 하면 아예 그냥 굉장히 치지한 어떤 시카고 피자 이런 거라면 모를까. 네 번째 마시는데도
짠데, 그러면서 약간 그, 이 짠맛이 확 하고 치고 지나가는 그 뒤로 그, 아, 이 드로잉이라는 곳이 어떤 걸 지향하는구나. 약간 여기 향에서 느껴졌던 그 뉘앙스가 여기 맛의 끝자락 부분에 남아 있어요. 그럼 이제 결국 얘도 한번 맛을 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확실히 향은, 진짜, 그, 이걸 맡고 얘를 확 맡았더니 이제 단맛, 어떤 자두향이 확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또한번또 스월링을 하면, 되게 장미향, 네. 장미향이 또 되게 확 올라오고요. 네. 여기서 있었던 가죽향은 많이 가라앉았고, 여기도 이제 장미, 그리고, 자두. 네. 장미와 자두 사이에 그 어딘가를 계속 맴도는 그런 향이에요. 아, 다르다. 다르다. 완전 다르다. 와. 아까 제가 여기에서는 이제 묵다? 이런 느낌을 제가 첫인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분명히 똑같은 와인이고 지금 시간밖에 더 지난 게 없는데 그 묵다라고 할 만큼 그 균형이 깨져 있던 그게 완벽히 녹아들었어요. 입에 들어올 때 되게 일관성 있게 한 번에 쫙 들어오는 오, 와, 되게 살살살 잘 풀려있는, 부대찌개 같은 거 먹을 때, 부대찌개 양념이 있잖아요. 그 양념 다대기, 이런 거를, 얘는 그 다대기를 덜 풀어서, 약간, 그냥 사골 국물, 그냥 하얀 국물을 먹다가 갑자기 나중에 다대기 덩어리가 툭 들어온 느낌이라면, 얘는 이제 잘 풀어진, 네. 이제 잘 개어진, 양념이 잘, 흩어진 그런 느낌이고, 입에서 그러다 보니까 과일 향도 강한데, 이제 여기서 응급돼 있던 그런 맛이 확 풀렸잖아요. 그래서 얘는 되게 묽지 않고 연해요. 여기서 되게 아까 보르도 얘기를 할 정도로 좀 뻐세게 다가왔던 그런 부분, 그런 요소들이 싹 풀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되게 마시기 쉬워진? 여기서는 제가, 이게 막 장기 숙성용인가?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아, 바로 마셔야 되네. 아, 납득할 수 있네. 할 정도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러쉬 매장에서 나오는 그 화사한 되게 플로럴한 비누향 그런 것도 있고요. 다만 이제 얘한테도 역시 아주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거는 얘도 짜요. 네. 지금 문제는 이둘다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테이스팅을 하면서 어떤 안주나 이런 게 없이 이렇게 마시면서 설명을 드리는데, 어찌 보면 얘는 이 짠맛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제게 있어서 얘는, 막, 샤도네이 같아요. 네. 제가 뭐 예전에 텍스트북 때도 그랬고 그 전에 뭐 게임 오브 스론 때도 그랬고 이 미국 샤도네이를 마시면서 평가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짜다라는 표현을 제가 쓰긴데 또 즐기기도 하고요. 실제 그런 짠맛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지금 얘는 그목 넘김을 하고 나서 목 뒤에 남는 그 느낌이 되게 짜고 떫고 써요. 떫다까진 아닌데 짜고 쓴 느낌이 입 안에 그러니까 입 안에 이 와인이 있을 때까지는 좋아요. 혀가 느낄 때까지는 아주 행복하고 좋은데 이걸 넘기고 나면은 입안이 굉장히 좀 약간 텁텁해지고 하고 막 헛기침하게 되고 짜고 뭐랄까 바닷물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바닷물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근데 향은 좋아요. 그리고 향이 아까의 러쉬 비누향에 쭉 가다가 마지막쯤에서는 그 약간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카카오 닙스 뭐 이런 향도 있고 한 시간 정도 지나니까 향은 굉장히 풀어지면서 되게 풍성해지고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맛은 그 향에 못 따라와요.
맛 나온 김에 한번더 마셔보는데, 굉장히 짜고, 여기에서 느꼈던 짜고, 입안에 텁텁 달라붙는 느낌이 여기서 약해지긴 하지만 없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짜면서, 이거 이쯤 되면은 얘는 어떤 음식이랑 먹어야 되냐라는 거를 고민해야 될 정도로 그짠 느낌이 저한테 좀 아쉬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